고속도로입니다. 블박차 속도가 조금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가다가 저 앞에 2차례 트럭이 가고 있죠. 트럭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갑니다. 좀 속도가 좀 빨라 보이죠? 예. 저 트럭이 깜빡이도 없이 와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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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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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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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네요. 야, 저기서 저 트럭이 깜빡이도 없이 여기서 들어오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12, 3m 될까요? 한 15m 될것 같네요. 고속도로에서. 으아, 기척. 야, 이 트럭이랑 붙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트럭이랑 내 포토트랙 부딪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보험사에서 이거 백대빵 아닌가요? 그랬더니 상대 측에서는 블박차 속도가 엄청 빨라 보이네요. 그러면서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블박차 속도가 상당히 빨라 보이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그때 처음에는 글쎄요, 이거 속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상당히 빨라 보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132였대요, 블박차가. 시속 100도로였으면은 32초가 한 거고요. 시속 110도로였으면은 22초가였죠. 그래서 범칙금 내래요. 예. 경찰에서는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 벌점 부과하고, 그리고 상대차 가해 차량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여전히, 아유, 뭐, 과속이니까, 블박차 잘못 있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합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된답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깜빡이 없이 갑자기 들어온 트럭이 100% 잘못입니까? 블박차 과속이기 때문에 블박차도 일부 잘못 있습니까? 블박차 과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블박차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트럭의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70%고요. 그리고 블박차도 일부 잘못됐다는 의견이 30%입니다. 아, 블박차가 도잘못이라는 의견은 한 표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깜빡이 없이 고속도로 저렇게 쑥 들어보죠. 어떡하겠습니까? 이번 사고, 백대빵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될까요? 트럭의 속도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트럭이 80이었다. 트럭이 80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러면 블박차가 130이 아니고 100이었어도 들어오는 그 순간에 거기서 도저히 못 피하죠. 그런데 트럭이 100이라 그러면 블박차도 그차 100, 나도 100, 나도 한 110. 그 정도면 빵 하면서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럭의 속도를 알아야만 백대빵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습니다. 백대빵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블박차에게도 과속 때문에 일부, 한 10에서 한20 정도, 네,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겁니다. 깜빡이 소리가 언제 들리는지 들어보시죠. 가겠습니다. 아이쿠, 오토바이. 아이쿠. 허허, 깜빡이 소리가 어디서 들렸나요? 깜빡이 소리, 다시 한번 깜빡이 소리? 이때쯤인가요? 예. 제 귀에는 이때쯤? 이때쯤으로. 전후방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이런 사고였고요. 그리고 제가 깜빡이 소리가 늦게 들리는 것 같아서 깜빡이 키는 순간을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을 캡처해서 올려주신 게 바로 이겁니다. 이때래요. 그러니까 여기 한 대, 두대 지나고 세 대가 여기 있을 때, 근데 네 대는 저 뒤에 있을 때, 그게 제가 아까 들은 위치하고 비슷하죠? 여기서 왼쪽 깜빡이를 켰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왼쪽 깜빡이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때! 예. 여기쯤? 아, 요보다 조금 더 먼저? 여기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게 요때쯤이죠, 요때쯤. 네, 요때쯤. 요때쯤인 것 같아요. 요거랑 아까 올려주신 그 그림, 요거랑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블박차한테 잘못 있나요, 없나요? 한대 지나가고,
두대 지나가고 이때 깜빡 키고 네 번째랑 꽉. 경찰에서는 오토바이를 가해 차량으로 당연하죠. 네, 오토바이 가해 차량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한테는 잘못이 있나요? 블박스 운전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깜빡이는 키긴 켰는데요. 깜빡이 키는 위치가 좌회전 들어가기 전에, 네, 직전에 켰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두 대 지나가고 세 대 지나가고 네 번째 오는 네 번째 오토바이 붙였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블박스한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100% 잘못입니까? 아니면 블박스에게도 일부 잘못 있습니까? 투표 시작.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 라는 의견이 82%입니다. 오토바이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18%입니다. 나는 깜빡이 켜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깜빡이 정상적으로 켜고 맞은편에 차가 안 와서 들어갔는데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나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금 조금 전에, 자, 여기서요? 이게 뭐예요? 오토바이 지나갑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나가요. 예, 또 두 대 지나갔어요. 또 요 직전에 깜빡이 켜졌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오토바이는 한 대만 지나간 게 아니라 배달 오토바이 같으면 한 대만 쑥 지나갈 수 있지만 지금 저렇게 그 배기량이 큰 저렇게 바이크, 대형 바이크가 두 대 지나가고 또 세 대. 그럼 뒤에서 또 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혹시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깜빡이는 미리 켰어야 돼요. 30m 전에서 켜야 돼요. 일반적으로 내가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좌회전 꺾기 전에 30m 전에. 고속도로에서는 진로 변경하기 100m 전에. 근데 지금 불과 몇 m 전에서 켰어요. 이거 안 돼요. 깜빡이도 미리 켰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있으면, 뭐가 또 오면 어떡하지? 또 오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저는 블박차에게도 약 한 30% 정도의 잘못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설명 드렸어요. 내가 좌회전 깜빡이를 미리 켜고, 미리 깜빡 하면서 한 30m 전부터 켜고서, 그리고 맞은편에 차 안 올 때 신호도 없는 교차로 좌회전하는데 내가 뒤를 봐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쑥 들어갔다 그러면, 그럼 앞에 차 왜 이렇게 느리가? 그러면서 원래 교차로에서 추월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추월해 오는 차도 있어요. 깜빡이 안 켰으면 깜빡이 안 켜기 잘못이고요. 또 내가 깜빡이 켰다 하다 뒤에서 구급차 같은 게 올 수 있잖아요? 무슨 사이렌 소리 들린다든지 또 빵빵빵빵 소리 들린다든가 그러면 뒤에 뭐가 있나 뒤를 살펴야 돼요. 그러지 못했으면 내가 깜빡이 켜고 맞은편 차 안에서 들어갔는데 뭐야? 그럴 때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블박차 우회전할 겁니다. 우회전해서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길이 좁네요. 저기 흰색 차 오죠? 저 흰색 차. 흰색 차가 옵니다. 나도 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자, 지나갔어요? 뭐야? 뭔 소리야? 오호. 에이. 아니, 저 차는요. 다시 보시면요. 저 흰색 차가 와요. 저 흰색 차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저기서 주차 관리인이 차를 좀 빼서 앞으로 대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그냥 쭉 오다가 여기다 차를 대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저 흰색 차랑 나랑 교행이 됩니다. 자, 교행하죠. 교행해서 지나가요. 이때까지 그대로 교행하고 있어요. 교행했는데 지나가는데 문을 상대 측에서 사람이 내리는데 그래 지나가면 어떡하네요. 아이 참나.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상대방은 처음에 80대 20. 네, 문 연 쪽이 더 잘못이다. 80대 20. 근데 지금 90대 10까지 얘기한대요. 아니, 우리는 100대 빵이죠. 아니, 제가 잘못이 있습니까? 10분 잘못이 있습니까? 상대편 운전자, 문 연 사람이, 아파요. 대인 접수 해달래요. 대인 접수 해줬대요. 대인 접수 해줘야 되나요? 예, 그러면서, 사람이 내리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 얘기를 상대방이 하는 소리인가요? 들어보죠. 상대편 얘기. 상대편이 사람 내리고 있는데 지나갔다고. 그러면서 대인 접수 해달라 그러는데요. 대인 접수 해줬대요.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벌점과 범칙금 매길 거라고 막 그러는데요. 사람 내리고 있는데 거의 지나갔다고.
아, 저희 쪽도 대인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안 해주네요. 해주겠다는데 나중에는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보험을 하고 있답니다. 자차 보험과 그다음에 자손 또는 자상을 하고 있겠죠. 상대가 문을 열어서 제 차 뒷문이 훼손됐는데 제가 절반 이상 지나는데 문을 슝 열었는데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처음부터 멈춰있던 것도 아닌가 반대쪽에 슝 오더니 갑자기 문을 펑 열었습니다. 투표해보겠습니다. 상대 차 100% 잘못이다. 블박차 10% 잘못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투표 시작. 아니요. 어떻게 2번이 있죠? 터질 거예요. 블박차 운전자 마음은 이런 걸 어떻게 90대10 너무나 당연한 100대0 투표 안 할래 했더니 와 이런 불상사가 생겼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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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는 좀 블박차에서 10% 잘못이 있다는 두 분 순간적으로 숫자를 잘못 눌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100대빵인데 왜 대인 접수를 해주셨습니까? 아 괜찮아요. 나중에 우리 보험사가 치료비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다 토해내라고. 예, 너무나 당연한 100대빵입니다. 상대편 운전자 대인 접수? 대인 접수 해주세요. 나중에 반환 청구하면 되니까요.